최근 산청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피부 전염병인 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요양원이 옴 발병 사실을 군과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병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산청읍 소재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옴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9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최초 가려움을 호소한 것은 지난 7월로 이들은 2주에 1회 진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5개월이 지나서야 현미경 진단이 가능한 경상대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은 27명의 어르신 중 3명이 옴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은 옴 확진 이후 원내 침구류와 옷가지를 전부 소각하고 치료를 진행해 지난 10일 3명의 환자 모두 완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요양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청군과 보건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옴이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옴이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전염이 됐는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신고 의무는 없는데, 우리가 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양보고 정도는. 그 확진 받으셨을 때 바로 동양보고 진행. 우리가 12월 19, 20일 하고 약을 바르면 바로 낫거든요. 바로 낫는 거죠. 왜 낫었어? 다른 거 보고는 안 바로 보고 하셨고. 하지만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 산청군이 요양원 측에 전염병을 비롯한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옴과 같은 전염성 피부 질환이 발생할 경우 감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향후 대비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요양원이 이를 챙기지 않은 겁니다. 최초 역학조사 시기를 놓치면서 감염 경로는 물론 옴이 어떻게 더 퍼져나갔는지 확인할 길이 사라진 셈. 현재 요양원에는 87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고 56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 자그마함이라도 있을 때 보내라는 거는 한번 수시로 저희들이 뭐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공문은 한번 발송이 됐었습니다. 그 초기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행정기관에 연락을 하지 않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뭐 행정 처분을 하거나 그런 기준은 지금 딱히 없어가지고.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뻔했던 요양원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낮더라도 민관기관과 지자체, 보건당국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